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크고 작은 부를 이루고 안정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것도 결국 마음가짐이고 태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학력으로 같은 회사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20, 30년 세월 흐른 뒤 경제 수준이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산 사람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습관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여전히 숨어 있을지도 모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미련한 습관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을 없애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미련한 습관 첫 번째,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다. 돈이 전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돈이고 또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믿는 만큼 불행의 원인을 돈에서 찾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착각하기 쉽상입니다.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엉망진창이 된 가족관계도 돈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비례해서 행복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커질 거라는 그 헛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돈을 계속 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정신이 가 있는 돈이 잘 벌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돈도 가정도 건강도 자기관리 인간관계 등도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미련한 습관 두 번째, 한 방을 노린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마음은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차근차근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길이 아니라 큰 거 한 방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고 싶어집니다. 그야말로 역전 홈런 한 방에 목을 매게 되는 것이죠. 에이, 누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큰 욕심을 내고 한 방을 노리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초조한 마음에 5, 60대를 타겟으로 삼는 각종 사기 수법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면 행운에 의지해서 큰 거 한 방을 노려보겠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인이나 친구가 성공했다, 큰 돈 벌었다, 뭐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남들은 참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부터 먼저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 고민과 외로움, 뭐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한 번에 큰 거 한 방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왜 이런 행운이 찾아오질 않나, 이렇게 지지리 복도 없는 인생이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 곁에 와서 욕망을 부추기면 눈에 뭐가 쓰인 듯이 빨려 들어갑니다. 말년에 사기당한 분들이 대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미련한 습관 세 번째,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뚜렷한 목표가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도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은 과정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아이들에게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척척 사주고 싶다는 바람이 목표가 될 순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을 모았어도, 부자가 되었어도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았는데 정작 생각의 수준과 습관은 가난했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돈을 모으려고만 했지 모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것이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에는 무조건적으로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돈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한 모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미련한 습관, 네 번째, 주입된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우리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급훈으로 또는 교훈으로 가슴에 아로 새겨진 생활 태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한다는 한국 사람들, 근면 성실하고 손재주 아주 기발나고 머리 좋죠. 그러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주인이 노예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그저 근면 성실하고 아끼고 아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 주입된 틀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는 공부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금융 공부, 자본주의 공부를 해서 자신의 투자 계획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짜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부자가 되는 기본 공식입니다. 자본주의를 지키자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자본주의를 공부하시자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미련한 습관, 다섯 번째, 마지막, 잘 믿고 잘 속는다. 돈은 왕창 벌고 싶고 아는 것은 없고 남들 부자 되는 것은 배 아프니까 돈 벌게 해주겠다는 남의 말만 믿고 무작정 투자를 결심합니다. 그러다 결국 쪽박을 차고 빈곤층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늘 사기꾼만 탓합니다. 물론 나쁜 놈들이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떼어먹고 나몰라라 하니 정말이지 잔혹한 놈들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돈을 빼앗고 훔쳐간 것은 아니잖아요. 희생자들이 쉽게 부자가 되겠다는 들뜬 마음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놈들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남 잘 믿고 잘 속는 사람들이 잘하는 일이 바로 남 탓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도 하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 흐르면 다음에 또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제 영상마다 꼭 한두 분은 너는 그렇게 사냐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 형식을 띈 냉소적인 글이죠. 자신은 그렇게 못하니까 너라고 별 수 있겠냐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쓴 글일 테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어김없이 그런 너는 부자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라도 깨치면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으로 몸에 배게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로 향해가는 부자 도상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한 방으로 인생을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왜 부자가 되려는지, 그리고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입된 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남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시간 부자, 돈 부자로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